감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새벽 미사에서 듣고 너무나 기쁩니다. 박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3년간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운 사람이고 기적들도 많이 체험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도 잘못을 하기 전에는 아이고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씌었다고 해도 그럴 수 있나요? 사단의 장난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고발하였을까요? 이 질문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 이제 나다니엘 뭐 다 찾아가서 근데 가룟 유다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은 성경에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도마 같은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스스로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가 된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갔습니다. 그럼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 마르다는 언니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 마르다는 여기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 준비도 하고 뭐 하여튼 바빠요. 바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얘기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굉장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향기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일주일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뭐예요? 1년 임금이에요. 그렇죠? 그 300데나리온이랑 그 비싼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렇게 하느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그 아마 이 시대에는 장사 지낼 때 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가만두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리아는 성경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것을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 그 돈이면 300데나리온이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좋잖아.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야? 예.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기름으로 닦아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자, 그것은 현실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현실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거를 가만두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장사할 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곧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될 날이 바로 다가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구원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을 알았는지 하여튼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상당히 자선사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뭐라?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이면 이제 사람들이 연보를 조금씩 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재무야, 재무 담당이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다들 어부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신분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란 말은 신학대학 교수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럼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 속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진해서 제자를 삼아달라.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 신학대학 교수가 30살밖에 안 된 젊은 목수를 찾아와가지고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할 때는 대학 교수직을 신학대학 교수직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대학교 다닌 일도 없고 학위를 딴 일도 없고 교수도 아니고 그냥 목수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 라고 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봤을 때 문둥병 잘 고치고 중풍병 잘 고치고 이런데 이게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구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어떻게 생각할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식민지로서 정말 그 압제하에서 다 뺏기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실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딱 볼 때 저 젊은 목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야, 이 놀랄만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 중병, 중풍, 문둥병 환자도 그냥 말 한마디에 싹 나버리고 굉장하신 분이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으로 알기가 참 쉬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으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악에 바친 사람들이 됐지. 그러니까 뭐 남의 물건 뭐 예사로 훔치고 뭐 끄떡하면 뭐요 조금만 수틀리면 사람 때리고 폭력을 쓰고 죽이고 뭐 살인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이게 그냥 노예 근성이 어떻게 10대, 11대에 거쳐서 꽉 뺏겨서 악랄한 사람들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을 어떻게 준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무슨 계명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 센터에 처음 딱 오셨는데 제가 첫날 강의를 끝나고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트 센터에서 지내실 동안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할 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옆방 사람 살인하지 마세요. 옆방 여자 겁탈하지 마세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럽니까? 그렇죠? 도적질하지 마세요. 모욕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렇게 했다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이것들이 뭐예요? 완전히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남의 그, 아무, 주인 안 보이면 뭐예요? 뭐, 들고 가는 거 당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6.25 사변이 났을 때, 온 한국의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모였어요. 형편 없었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럼 안 보면 뭐예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선 훔치지나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마라. 주먹으로 몇 대 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는 용인해야 돼. 근데 죽이기까지는 하지 마.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사실은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 근데 그 사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진짜 뜻은, 의도는 뭐냐면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준 거지. 그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교육을 받아서, 이제 노예 시대의 근성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교육 수준이, 사람들이 법을 잘, 그래서 그때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벌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조건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해서 한 150만이 넘었대요. 그러니 이집트는 그 150만 명의 노예로 이 노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막 그 거창한 건축물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노동력이 막 그냥 공짜로 막 제공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의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겠죠, 노예들이. 근데 그 노예들을 뺏기고 싶을까? 그 영원히 노예들을 어떻게 부려먹고 싶을까? 부려먹고 싶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 끝에 가장 악질적인 인간이 되어 있을 때야. 착한 노예놈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1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냐고 하면, 구원은,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다?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아무 조건 없어.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조건이 아니야. 양을 잡아서 어떻게? 양은 누구요? 양은 예수님 아니야. 그 주께서 양의 피를 어떻게? 문설주와 양쪽 기둥에 바르면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상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래서 그 150만 명이 다 예, 이집트를 떠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요.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그 이집트를 누가 그리고 이집트는 그 노예를 보내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그때 또 홍해 물이 갈라졌대. 그러니 그 당시 그 있던 여러 이방 족속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 명을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세계 최대 강국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나 민족은 없었단 말이야.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었다. 여러분 노예들이 뭐 폭동을 일으켜서 도망 나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탁 해서 탁 나온 거야. 그러니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볼 때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당시 그 지역 모든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보여주면서 나온 거야. 와, 대단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해서 아니야. 제일 악한, 응? 제일 악질적인 민족이었다. 안 착해도 구원됐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 응? 몇 년 끝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셨다. 기적 아니에요? 그거 기적? 기적이야. 그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져봐도 그건 놀라운 나라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1956년인가 그래요. 그게 결국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영어로 다이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다이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랑자, 방랑자들이라고. 집 없이 떠돌아요. 국가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 이제 터키가 전쟁을 붙어가지고 영국이 이긴 거야. 이겨가지고 드디어 옛날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본래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야. 그래가지고 이 영국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온 세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머리가 좋고 이래가지고 금융계 통해 큰 세력을 잡고 있고, 영국도 그 전쟁 치려면 뭐예요? 그 금융계 통으로부터 어떻게 막대한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계통, 그 금융계통, 그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란 거예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 아직도 최고야. 금융계에서.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 금융 세력이 영국 보고 이스라엘을 좀 회복해달라. 그래서 영국이 좋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나라를 세계 흩어져 있는 뭐예요? 그 다이아스포라들이 다 와라. 그래서 여기 다시 나라가 생겼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세계 역사를 같이 공부해 보면 바로 성경대로 다 돼 있어요, 역사가. 이런 걸 공부하면 이건 뭐 성경이나 책은 대단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것 말고도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의과대학생인데 들어가서 공부를 해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무지막지한 책이야. 네. 엄청난 책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라느니 무슨 이런 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예언서를 좀 배우게 되면 세계 역사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이거 또 삼천포로 좀 갔는데.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저 예수라는 저분을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정치적 존재로 본 거예요. 정치적 존재.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무엇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동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해서 꺼졌던 유전자들을 켜서 우리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말 잘 들어야 잘해주고 그런 조건적 사랑, 그런 이기심, 욕심.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건적 사랑은 아닌 거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 옳은 것 뭐라 그랬습니까? 의, 그렇죠? 의가 아니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 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 돈궤를 이제 맞고 그 연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서 좀 횡령을 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요. 왜? 로마 세력을 몰아내려면 뭐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정치 자금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거는 필요가 없어. 가룟 유다가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이 그 위대한 파워, 영적 힘으로 로마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는 사랑과는 관계가 없고 그저 민족신으로서 우리 유대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민족신으로서 로마 제국, 그때는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이 정복해가지고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직 이런 거 어떻게 기꺼이 버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을 들으면서 야 네가 뭐 바보같이 그런 목수를 따라댕기냐? 그래도 뭐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누구를
누구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자,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고 딱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무슨 요한이나 이런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은 다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어떤 거대한 민족적 민족 해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같은 하잘 것 없는 그 어부 나부랭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부라 그러면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접도 못 받고, 그 사회 제일 하층 계급으로서 살고 있는데, 다른 교인들은 저 어부들은 무식해서 천국 가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계급적 하나님도 아니고, 계급과 모든 것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우리 같은 무식한 어부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찾던 메시아하고 그 어부들, 가난한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이 찾는 메시아는 달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왜 그런 예수를 팔았겠느냐? 배신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 생각에는 배신을 위한 배신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 시간이 가는데 자기가 3년, 3년 2개월, 3년 3개월, 3년 6개월을 따라댕겼는데, 와,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분이 빨리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로마 군대를 그냥 확 그냥 몰아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이야, 이런 분이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단 말이야. 왜? 온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막,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으니, 이 예수를 그냥 가만 놔뒀다가는 어떻게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죽이자. 이럴 때 이제 가룟 유다 생각에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과 이제 내통을 해가지고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어.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안 잡혀야지. 근데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잡혀버려. 그리고 재판을 받아.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채찍으로 예수님을 막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 맞아. 맞고 이제 거의 반쯤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어. 이래가지고 로마 군대를 쫓아낼 수는 뭐예요? 없어. 가만 보니까, 이상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기꺼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뭐예요? 자기가 바랐던 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어. 그래서 나 돈 필요 없어. 하고 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난다. 돈 벌셨어.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 나는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배반해서 자기가 죽인 걸로 생각한 거야.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이미 계획된 대로, 예수님은 오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죽으시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저, 죄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인 거다. 그러니 죄 없는 저런 사람을 죽인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아니, 그 월급도 괜찮게 받던 신학대 교수직도 다 관두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비난을 받고,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되잖아. 바보밖에 안 되지. 그러니 가룟 유다는 돈 던지고 목매달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던지고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분으로 보지를 않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가룟 유다 같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민중신학이니 무슨 그런 신학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냐 이런 데는 전혀 설명 못해.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혁명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정치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회복돼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아무리 쫓아내 봐야 나의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욕심, 이기심, 증오심, 분노, 그런 것이 다시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쌓아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죠? 완전히 옛날 욕심쟁이로서 이기주의자로서 나의 인간을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만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딜까?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반하실 것을 할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알았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제자로 삼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할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3년 반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도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자신의 그 계획.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생명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보다는 정치적인 그 힘의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로마 군대까지도 어떻게 격파하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잘못 선택한, 잘못 오해한 제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 아무리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줘보려고. 그러나 끝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이슈,
또는 우리가 아젠다라고 하죠. 내 자신의 아젠다를 밀고 나가. 내 자신의 그 목적, 목표, 계획. 이렇게 확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자기 목표를 어떻게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 물어서 제자, 열두 제자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소위, 그런 차원으로 자기의,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져서 제자가 된 사람인데, 도마라는 사람, 제자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도마 복음이라는 그 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그런데 도마 복음을 읽어보면, 읽어보면, 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모르고 이제 요즘 신학적 용어로는 다원주의라 그럽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 무방하다. 결국 모든 종교를 선택해서 다 열심히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은 뭐예요?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하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산 아래에서는 뭐 다 다른 종교처럼 보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 같은 데서 만났네. 이래서 지금 그것이 이 세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 단일화 운동. 그것이 지금 맹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또 성경에는 다, 그 성경을 알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종교 단일화 또는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일이 돼 나가는 걸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척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미국이 돼가는 거 보니까 미국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긴 바뀌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어떻게 될지는 또 잘 몰라요. 하여튼 희한한 지금 정말 이 소용돌이 변화야 소용돌이. 그래서 도마 복음은 그런 다원주의 성경 왜 다원주의는 틀렸어요? 어떤 신을 믿든 간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우리 다 꼭대기에서 믿는다, 만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뭐예요? 같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틀렸다고 그러지 뭐예요? 말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차별 금지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옛날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이제는
미국에서요, 하원 의장, 민주당 하원 의장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자, 남자라고 부르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라는 말은 폐지해야 된다. 왜? 어머니는 여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는 뭐예요? 남성이다. 근데 그게 왜 맞느냐? 안 맞다. 왜 안 맞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동성연애를 허락하니까, 동성결혼을 허락하니까, 엄마, 아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로 부르지 말고, 양친이라고 불러라. Parents. 그런 세대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기독교만 옳다고 그러지 마라. 그것도 차별이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마라.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는 그거는 예수,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당생일로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 오바마 시대 크리스마스 말을 미국에서 없앴어요. 사용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그냥 휴일이라고 하라.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임 기간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다. 그냥 휴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런 시대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했다가 혼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또 민주당이 집권을 뭐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주 불안한 상태. 막 그런데 집권을 했다 합시다. 앞으로 또 크리스마스 없어질 거예요. 놀랍죠. 어떤 그 하원 의원 한 사람이 우리는 모든 신에게 기도합니다 해놓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나서 금방 woman 그랬어요.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man은 남자거든. 맨. 요 맨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 해서 안 된다. 아멘만 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면 여자죠 이건. 그래서 이건 남자 아멘에다가 그래서 그게 남자라는 뜻도 아닌데 말이에요. 남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멘은. 남자라는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인데. 남자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거 안 된다고? woman도 또 한 번 하고. 생각들이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얘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게 생각이 딴 세상으로 되면 격렬한 뭐예요?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 참.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는 않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랬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저는 제 이런 생각이 대충 저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끼어 맞춰 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슨 정치적 생각만 했지 여기 보면 그 연보 받은 거에서 횡령을 한 거를 보면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심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의 하나님이요? 정치적 힘의 하나님.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물러가든 말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 제국은 누구요? 사단이야. 그것이 로마 제국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얘기하면 뭐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군사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정말 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 로마 제국에 대한 승리는 없을지라도 그런 정치적 승리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 조건적 사랑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